2교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들이 1교시에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아 진짜 역시 이제 인생을 살아오셔서 이런 통찰력,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굉장히 높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세에 배우시기 너무 좋은 예술이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삶의 어떤 여흥으로 즐기시기에, 여가로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예술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걸로 접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실제로 해보시면서 기회가 있으신다면 그렇게 체험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 질문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춤 어디 가서 보나요? 너무 정보가 없네요 이러셨는데 정말 그 정보가 많이 없죠. 대중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거를 접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한국무용을 많이 공연하는 그런 공연 기관을 자주 이렇게 인터넷으로나 방문을 해보셔서 공연 일정 같은 걸 살펴보시면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의 한국무용의 공연이 네 최소한 한국무용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문화의 집이라는 코우스라는 곳에 가면은 우리 문화에 대한 공연만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시면 한국무용 공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내드리려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춤도 그 코스에서 이루어졌던 공연의 한 장면이었어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한국무용에 또 어떠한 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아까 이사장님께서 버선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네,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시나요? 어떤 게 뭔가 아름답게 느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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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의 아름다움이 좀 보이죠? 첫 번째 보시면 그 뭐라고 하죠? 바가지라고 하죠? 네, 그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원형은 바가지다. 한국 문화의 가장 극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굉장히 소박하지만 저 곡선의 형태가 굉장히 유려하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미도 있고요. 규칙적이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삐뚤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곡선의 미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바가지도 그렇고 버선에서 보여지는 저 아름다운 곡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공연에서 계속 보여지는 버선 말고 슬쩍슬쩍 버선이 보여져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고리도 한국의 어떤 한복은 거의 다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저고리의 아랫단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둥근 곡선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우리 전통의 가옥들을 보면은 처마라고 하잖아요. 네, 처마의 끝이 굉장히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곡선의 마치 버선코와 닮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자연의 산의 능선하고도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곡선에 있어서 곡선을 봤을 때 뭔가에 굉장히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움, 편안한 어떤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곡선을 봤을 때 굉장히 미적인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죠. 이런 유연한 곡선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이 곡선미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양 철학의 자연관에는 음양오행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양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그것이 오행으로 다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조화로움이죠. 음양오행 사상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조화로움인데 이 조화로움의 사상과 생각의 기저가 춤에서 태극의 형태미, 즉 곡선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춤의 버선발이라든지 어깨의 흐름, 우리 어깨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한국 춤을 보면 이렇게 어깨춤을 추는 어떤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어깨춤에서도 곡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고 사위사위마다
연결되는 동작이, 정의되는 동작이 끊기지 않고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서 끝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유려하게 연결된 곡선에서부터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이런 태극의 연속, 즉 물결 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구분이 없고 물고 물고 물려 들어가는 마치 태극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춤에서의 곡선은 무한한 운동, 무한한 방향성, 그리고 거기서 무한한 자유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지금 살풀이 춤에서 명주천을 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이 물론 손끝이 만들어내는 곡선도 있지만 한국춤에서는 천이라든지 장삼이라든지 어떤 도구나 천을 활용해서 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파동이 이런 천의 어떤 선까지 만들어내는데 그 선이 굉장히 다양한 곡선을 만들어내서 그 굉장히 아름다움을 주는데요. 이따가 다음 장에서 살풀이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삼도 마찬가지죠. 장삼이라고 하는 건 승모에서 활용하는 장삼은 굉장히 긴, 말 그대로 장삼, 한삼이긴 한데 굉장히 긴 한 장삼이라는 것을 입고 추게 되거든요. 그게 몸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의 파동이 옷에까지 굉장히 전달해서 굉장히 큰 곡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다음에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춤에서의 곡선은 단순히 원의 형태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하면 원, 그 다음에 나선이라고 하죠. 달팽이 모양으로 꼬아지는 나선의 형태, 그 다음에 태극의 선, S자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태극과 S자형, 이런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이거는 단순히 동작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동작에, 오른쪽 아래 보시는 승모의 장상춤의 선에서 보여지시는 이렇게 동작으로 인한서 생기는 곡선도 있지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부채춤의 대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에서조차 곡선의 위를 추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는 거는 농악에서 나타나는 대형이거든요. 저희가 농악을 이렇게 보면은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 대형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농악에서 풀어내는 대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떤 나선형, 그 다음에 나선이 오방진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이것도 음양오행설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방위대로 그 나선형을 푼 거. 그 다음에 S자이기도 하다가 태극의 모양이기도 하고 그게 다시 큰 원으로도 풀어지고. 그래서 대형적으로도 굉장히 곡선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춤에서의, 그 곡선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부채춤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그 안에 많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저희가 부채춤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바깥에 큰, 저 가운데 저기 보시죠? 바깥에 꽃잎을 쫙 국무가 만들어주고 가운데에 한 친구가 뺑글뺑글 도는 모습 혹시 생각나실까요? 네. 보통 그거는 제일 잘하는 친구를 시킵니다. 제일 잘하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손녀딸이 개원예고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개원예고에서 1등하는 친구가 안에서 아마 돌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키시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저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선생님? 가운데 혹시 여기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혹시? 꽃잎이에요, 선생님. 꽃잎에 나비가 한 명 와서 앉아서 그 안에서 꽃잎을 느끼고 꽃잎을 즐기는 모습을 저렇게 형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더라도 이 가운데 친구가 원으로 도는 모습이든 아니면 바깥에 이 꽃잎을 만든 친구들이 원을 도는 모습을 보더라도 대형적으로 원이라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한국춤에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앞에 친구들은 이런 굉장히 작은 산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춤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산의 모습을 굉장히
굉장히 둥근 산의 이런 능선의 곡선의 아름다움을 부채로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대형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산의 능선을 표현한 상징적으로 드러낸 그런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곡선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동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작에서 나타나는 의상의 선이라든지 그리고 대형의 선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곡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것을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춤에서 드러나는 곡선은 단순히 한 가지의 감정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곡선이라는, 춤이 만들어내는 곡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저기 미술하셨던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잘 미술 잘 모르지만, 펜으로 그릴 때 힘을 어떻게 주느냐? 그쵸? 얼마나, 어떤 빠르기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선이, 곡선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한국춤에서 만들어내는 곡선도 속도, 그 다음에 높이를 어떻게 달리하느냐, 힘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곡선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곡선이 살풀이 춤에서는 뭔가 가련하고 슬픔의 감정,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면 또 우리 첫날에 등장했던 궁중무용의 처용무 기억나시죠? 처용무에서는 굉장히 그 곡선이 무겁고 엄중해서 화려함, 무거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박진감 넘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곡선의 질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식무용의 무당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의식무용의 무당춤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속도와 질감, 다채로운 곡선을 표현을 하면서 때로는 공포, 때로는 슬픔, 때로는 뭔가 간절한 소원 등의 다각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춤에서의 곡선이 단순히 부드럽고 가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강렬하면서 강인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연약하면서도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그 한국춤에서 드러나는 살풀이 춤에서 드러나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한번 만끽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승모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품을 넣었더니 약간 헷갈리네요.
다 감상하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볼까요? 네, 선생님 어떤 책인지 한번 마이크를 올려볼까요? 이제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세요. 어떠셨어요? 네. 또 시켜서 죄송합니다. 우아했어요. 여기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우아하셨어요. 네. 특히 그 지금 명주천의 그 명주천이 만들어내는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좀 되게 우아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우리 선생님? 저는 되게 네. 에너지를 되게 많이 응축하고 있다는 느낌? 네. 뭔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발산하지 않고 네. 안 하고 계속 네. 되게 누르고 네. 이렇게 찾는 느낌? 맞습니다. 저희 춤을 얘기할 우리 한국 춤을 얘기할 때 내면적인 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담겨있진 않지만 한국 춤은 또 절제의 미를 굉장히 아름다움의 한 가지로 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다 발산하지 않고 그거를 좀 절제하면서 뿜어냈을 때 그게 오히려 되게 또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완전히 힘세게 확 발산했을 때 굉장히 세고 힘차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을 때 또 그런 감정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되게 절제된 어떤 아름다움을 주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되게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혹시 오역하진 않았나요?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에너지가 속에서 꿈틀거려요. 네, 속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한국 춤을요 정중동의 미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따가도 잠깐 그 표현이 나오겠지만 정중동 굉장히 정적인 가운데에서도 동적인 게 있고 굉장히 동적이다가도 굉장히 정적인 게 있습니다. 항상 정과 동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그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는 동작 안에도 그 안에 굉장히 꿈틀거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또 한국 춤에서 표현하는 굉장히 또 역설적인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춤이 굉장히 성적으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뭔가 직선적이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또 융화되고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뭔가 우주와의 조화, 사람과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철학이 이런 미의 형태로 이러한 미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훨씬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제가 6장의 사진을 담아놨는데요. 혹시 공통적으로 느껴지시는 어떤 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네, 이따가 음악으로 들어볼게요. 잠시 대쳐두고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산인가? 네? 선. 선. 네, 선도 좋습니다. 네. 당연히 굉장히 곡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곡선적인 부분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요? 뭐해? 네. 거기 뒤에 다음 장에 적혀있긴 하지만.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산수화도 그렇고요. 굉장히 여백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옥을 보더라도 굉장히 채워지지 않은 그런 면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최근의 현대 건축이긴 한데 그 이렇게 감은 굉장히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 혹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소한의 것을 갖다 놓아서 그 안에 느껴지는 공간감을 아름답게 여기는 요즘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미감이 현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간, 어떤 여백을 많이 두죠, 공간에도. 그리고 방금 아까 살풀이도 보셨지만 굉장히 큰 무대에서 수건을 움직이긴 하지만 그 공간의 어떤 여백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공간적인 여백감,
춤이 우리 한국 춤에서 추구하는 어떤 미감인가, 여백을 놔두는 것. 네. 한 가지 음악을 좀 감상해 볼게요. 음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런 여백미가 우리 음악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황병기 선생님.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아, 황병기 선생님이신데 가야금의 네. 아버지라고 불리는 황병기 선생님의 침향무 잠깐 감상해 볼게요. 지금은 작곡하셔서 안 계시지만 제가 얘기가 항상 또 길어져가지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 그 혹시 주법 잠깐 보셨을까요? 그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농현이라는 주법이라고 하거든요. 한 음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오른손으로 그 뭐랄까요? 농현, 농현이라는 원래 의미가 현을 농락하다라는 의미래요. 한 음을 치고 나서 그 여백, 그 나머지 다음 음을 치기 전에 현을 농락해서 말 그대로 현을 눌러주면서 그 약간의 여백을 약간 파동으로 좀 채워주는 그런 기법을 이제 농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지금 방금 가야금 연주에서도 보듯이 한 음이 나오고 다음 음까지 일정한 공백을 주기도 하면서요. 그 공백을 아주 간단한 그 전 음의 파동 정도로만 채우면서 바로 음과 음 사이를 바로 채우지 않고 일정한 공간을 내버려 두는 것에서 여백의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걸 느끼셨나요? 뭔가 다음의 음이 바로 연결되지 빼곡하게 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 공간의 어떤 그 좀 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왜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느껴지게 해주냐? 잠시의 쉼, 생각과 사고에 약간 쉼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어제 밤에 저희 아이가 아이들이 제가 두 아들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이렇게 베란다에 붙어서 그 바깥을 쳐다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6살인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막 치우느라 우리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는데 엄마
저 바깥에 달 좀 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제 정말 너무 예쁜 반달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예쁘다고 느낀 거는 그 친구가 어떤 아름답다라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어떤 뭔가 쾌감이 자기한테 있었던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저게 왜 예쁜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저한테 바깥 하늘은 검은데 그 달만 하얗게 빛나고 있어서 너무 예쁘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막 그래 우리가 달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뭔가 달 바깥에 비어지면서 상반된 그런 비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좀 뭐랄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쉼을 냅뒀을 때, 쉼의 공간을 놔뒀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에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아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겠죠.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와 성찰의 여백미, 우리가 느끼는 여백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백이라는 거는 그림의 바탕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환상학적으로는 나머지의 흰 부분, 빈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빈 부분이 빈 부분이 아닌 거죠. 그쵸?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우리 눈에 쉽사리 확인되지 않은 것, 사실 빈 부분이긴 하지만 훨씬 더 심오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인의 미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춤에서의 여백미는 마음의 여백미. 제가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무념 무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뒀었잖아요.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떤 생각이 접어들었을 때 그 생각을 잠시 놓아두고 마음을 텅 빈 상태로 쉼을 주는 것. 그런 마음의 여백미가 느껴질 때 한국 춤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형상에서도 아까 살풀이나 승무에서 어떤 천의 곡선을 만들어내지만 그 위에 보여지는 공간의 어떤 여백미가 느껴질 때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춤 동작에서도 여백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동하는 가운데서도 잠깐의 멈춤이 있어요. 아까 작품 보셨을 때 그런 동작들이 있었죠. 굉장히 역동적이다가도 딱 한순간에 멈춰지는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정중동, 동안 가운데 정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또 우리는 그런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춤의 여백미가 다른 것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움직이는 가운데 생긴 여백미이기 때문에 정지된 여백미, 다시 말해서 아까 산수화 같은 데서도 여백의 미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지된 여백미보다 움직이는 가운데 생기는 여백미이기 때문에 더 큰 상상력과 어떤 신비감을 느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춤에서 보여지는 여백미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여백미를 굉장히 잘 설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지백수흑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백수흑이라는 것은 뭐냐면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백을 생각하고 먹을 사용하면 아름답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서예 작품에서 서예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활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예를 보시면 굉장히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예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예에서 항상 지백수의 원리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서예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여백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국 춤에서 이제 드러나는 여백의 미를 이 뭐 여러 가지 작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산조춤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산조춤은 산조 음악의 이제 국악의 이제 산조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다이나믹한 굉장히 잔잔하게 시작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곡조가 좀 빨라지는 그 음악이 있는데요. 산조에 맞춰서 추어진 산조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여백의 아름다움, 한중춤에서 말하는 여백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지를 좀 감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더 보고 싶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 누가? 선생님? 우리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한국이 아름답다. 네, 한국이 진짜 아름답죠. 네. 네, 그래서 저 모습 형태는 누가 디자인했을까? 조상들이 그런 생각까지 미쳤고요. 네. 되게 그 굉장히 정적이다라고 네. 느꼈고 네. 좀 구슬픈 느낌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마 그 연주 지금 그 배경이 되는 연주 악기가요. 주된 악기가 해금이거든요, 선생님. 해금의 그 뭐랄까요? 해금이라는 그 악기가 악기의 그 소리가 되게 약간 그런 감정이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되게 아련하고 뭔가 되게 서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의 어떤 느낌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백미라는 것도 절제의 미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 쏟아내지 않고 절제했을 때 어떤 여백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 여백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쾌감이 우리가 그래서 절제의 미와 이 여백의 미가 좀 많이 연계되어 있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춤이 이 춤이 좀 굉장히 절제된 그 여인의 감정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춤이다 보니까 그런 여백의 미가 좀 더 한껏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까요? 그 요즘에 저는 젊은 축에 속하는데 사실 BTS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 방탄소년단 잘 모르는데 정말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약간 아니 우리나라에 저런 아이돌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필 방탄소년단에 저렇게 전 세계가 다 매료돼서 열광하는 걸까? 이제 그런 거 분석한 기사들도 몇 가지를 봤는데 그 방탄소년단이 추는 그 춤의 어떤 구성, 음악의 구성이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그렇게 외신들이 분석하고 표현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역동적이라는 거는 왜 우리한테 뭔가 되게 역동적이었을 때 왜 이렇게 어떤 쾌감을 주느냐? 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동적인 거는 계속 세거나 계속 셌을 때 우리 역동적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상반됐을 때 굉장히 잔잔하고 어떻게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우리한테 또 어떤 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그 이중섭님의 그림인데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그림으로 평가받잖아요. 정말 어떠세요? 정말 속아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런 우리 민족에는 저런 역동성을 되게 추구하는 어떤 미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 김덕수의 사물놀이인데요. 사물놀이도 지금 사실 영상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을 텐데 사물놀이를 보시면 정말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역동성이 숨겨져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고요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생명의 살아 움직임이 온몸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한 역동성을 가진 예술이어서 한국인의 이런 문화 유전자가 바로 이런 신명, 역동성이 있지 않냐라고 분석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각 역동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국춤은 다음 시간에 저희 여기서 움직여 볼 거거든요. 한국춤의 움직임을 해볼 텐데 한국춤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국춤은 호흡으로 운영되는 춤입니다. 호흡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저희가 의식하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호흡하고 있죠. 물론 되게 생리학적인 호흡이긴 하지만 들여마셔보시겠어요?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게 바로 춤, 한국춤의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예요. 이 들여마시고 내쉬고가 더 과장되고 단순히 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게 확장되면서 굉장히 역동성을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들여마시고 내쉬고 머무는 그 이제 어르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호흡으로 파생돼서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춤에서 굉장히 한국 춤이든 어떤 것든 굉장히 강한 것에서만 강한 것에서의 연속이면 우리가 그런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못 느낄 텐데 굉장히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되게 대비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춤에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작이 클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작더라도 그 안에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느껴졌을 때 우리가 그 역동성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춤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짧게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 진동춤 방금 추셨던 산조 춤을 추셨던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추시는 진동춤이라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진 않겠지만 승모에서 한 그 장삼을 입고 추는 춤도 있지만 뒤에 마지막에 굉장히 큰 부분을 가지고 추는 부분이 있고요.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역동성을 느낀다고 해요.
제가 오늘 두 분의 영상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세요. 방금 보여드린 하이언 선생님하고 아까 국거리춤 처음에 추셨던 김경만 선생님들 보면서 너무 선생님들에 대한 그리움 빨리 또 뵙고 싶다. 정말 좋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그런 감정에 지금 느끼고 있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누구든지.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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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동작이 막 크다고 해서 역동적인 게 아니라 잔잔한 가운데서도 그 안에 굉장히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부드러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되게 생명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선생님 혹시?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이번 곡은 좀 멋있어. 아, 네, 멋있어요.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멋지다, 멋있다 이 말이 되게 절로 나오는데 멋이라는 말이 결국은 멋지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한테 어떤 아름답다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왜 멋있게 느껴지느냐, 정말 왜 멋있게 느껴지세요, 선생님? 근데 다음 동안 지금 신이 네. 고무신이에요, 뭐? 아, 지금 선생님 신으신 네. 거예요? 그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고무신이. 그게 웃기더라고요. 발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네. 고무신 신고 하면 척척 들어붙을 것 같아요. 선생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행히 고무신은 아닙니다. 고무신은 아니고요. 그 버선, 원래는 버선 신고 하거든요. 공연할 때는. 근데 이제 버선이 아니면 버선을 신고 하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바닥에 성진 가루를 보통 묻히고 저희가 무대에 씁니다. 성진 가루 묻히면 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성진 가루 항상 여기 무대 뒤에다 냅두고 거기 올라가서 그 어느 정도의 이 뭐지 마찰력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부족하면 더 묻히고 너무 많이 묻었으면 빨리 또 물에다가 살짝 희석시키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버선 신고 하던지 아니면은 버선을 좀 개량해서 신발처럼 만든 게 있어요. 코슈즈라고 해서 코 모양, 그러니까 버선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신발처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신고 하든지. 그래서 고무,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고무신은 아닙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네. 또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우리 춤의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시나요? 지난 시간에 뭐 우당춤도 봤지만 그리고 굉장히 의식적인 어떤 의식무용도 있지만 굉장히 민속적이면서 또 되게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명나고 흥겨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춤이 가진 그 색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렵고 그만큼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도북춤도 그 농악판에서 이루어지는 북놀이를 좀 더 무대화시켜서 작품한 형태의 거거든요. 지금 보신 진도북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박병천 선생님이시라는 남자분이 만들어내신 춤이에요. 그거를 좀 더 이 여자분이 좀 지금 추고 계시는데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무용이 전통적인 문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계속 지금도 여전히 발전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약간 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를 과감히 패스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네, 이 마지막 풍자미와 해양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장미는 집에 가서 좀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꼭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화의 미로 여러 분야에서 꼽히고 있는 해양미와 풍자미가 있다. 해양과 풍자라는 거는 뭐랄까요 정신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낙천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태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 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깊게 깔려 있는 어떤 미감이기도 한데요. 여기 화면 잠깐 보시겠어요, 선생님?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미리 설명을 해버려서 질문을 원래 던졌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혹시 발견되신 게 있나요? 왼쪽에 위에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풍자와 해악의 대가로 꼽히는 게 이제 김홍도와 신윤복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왜 해악적이죠? 왜 풍자적이죠? 잘 안 보이실까요? 조금 확대할까요? 지금 여기 뒤에 갓에 쓴 양반에 좀 집중해서 봐주실래요? 여인네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몰래 훔쳐보고 있잖아요, 지금. 부채 뒤에 숨어서. 네. 아이를 가진 아낙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또 궁금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 부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훔쳐본 듯한 느낌이 들죠? 부채 뒤에 숨었고 어깨가 한껏 올라갔잖아요. 우리 이렇게 뭔가를 훔쳐볼 때 어깨가 한 우리도 뭐 훔쳐볼 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훔쳐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양반들의 이런 좀 되게 이중적이고 그런 비도덕적인 모습을 풍자하기 위한 이런 그림이라든지 오른쪽은 이제 탈춤이고 이따가 영상 잠깐 보겠지만 탈춤에서 파괴승에 대한 어떤 풍자, 그렇죠?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한 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 그리고 이거는 비단 예전의 전통예술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 보시겠어요? 아, 오른쪽이 아니죠. 중앙에 아래 보시면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전시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걸 혹시 풍자하고 해약한 것 같죠? 사람 지금 이 철사 제가 직접 관람한 건 아니지만 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꼬여진 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론가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쓰러져 내려오는 그런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해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해악과 풍자의 정신이 좀 담겨져 예술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악과 풍자라는 것은 주어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해악은 사실 우리 민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발견이 되긴 하지만 우리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도 못 보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데 그게 고민인데 그거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 그 전화로 하면 되지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기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우리 민족의 태도 그리고 예술과 놀이로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긍정성이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이런 예술 안에서 해양미와 풍자미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양반과 서민 계층의 어떤 정면적인 대립을 되게 거부하고 이런 예술과 놀이를 통해서 그 울분과 아쉬움과 답답함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태도를 예술 안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춤에서도 이런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 민중들의 삶의 애환, 욕구, 불만 등이 익살과 해악으로 풍자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짧게 보실 두 가지의 영상은 지난 시간에 못 봤던 그 공옥진 선생님의 병신춤을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양반을 병신으로 풍자하는 춤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곱추와 봉사, 난쟁이들처럼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되는 계층들을 무대에서 이렇게 선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차별하고 좀 이렇게 도외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한 가지 보고요. 연속해서 또 볼 거는 탈춤입니다. 탈춤은 이제 해악미와 풍자미가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춤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탈춤에서 보시면 이 왼쪽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두 가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통영 오강대에 나오는 양반의 탈의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굴이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처럼 살색이라든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양반을 일중상. 네, 맞습니다. 홍백 양반 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탈의 이름이. 그리고 오른쪽은 검정 양반. 너무 있어. 지금 막 웃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쵸? 그러니까 양반의 이중인격성을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하면서 지배층에 대한 어떤 증오, 경멸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해악과 익살로 웃어 넘기려는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긍정성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보시면 봉산탈춤에서 등산하는 얘는 도련님 탈, 얘는 생원탈이라고 합니다. 둘 다 양반인데 어떻죠? 입이 상당히 비뚤어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원은 지금 언챙인데 쌍언챙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허세, 이중성, 이런 양반들의 그런 그 양반들에 대한 그런 경멸한 어떤 마음가짐을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보고 한 5분 뒤에 끝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겨운 몸짓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1인 창무극의 대가 구욱진 여사가 8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명창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판소리를 배운 구 여사는 어린 나이에 월북무용가 최승희의 몸쪽으로 팔려가며 전통춤에 눈을 떴습니다. 한때 출가했다 환속한 뒤 장터에서 공연을 하며 살아온 구 여사는 1978년 서울 공연에서 병신춤으로 불리는 곱사춤을 선보였습니다. 똥구멍이 있는 놈이 누가 내게 자취에 온다고 해요 이 새끼야. 해학적인 춤 사이에 판소리와 연기가 곁들여진 1인 창무극을 본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공연이 최초로 미국 링컨 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가지며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초대 초대 그렇지. 그러나 국악계는 정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여사를 홀대했고 그는 팔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13년 만에 가진 마지막 무대는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무대에 다시 서지 못하고 공업제는 떠났지만 춤과 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의 발자취는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병신춤이 잠깐 단편적으로 나왔지만 이런 또 다르게 평가받는 거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무대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저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러한 좀 우리가 사회에서 좀 소외되는 계층들을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탈춤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탈춤의 시작을 알리는 역동적인 춤소리. 곧 익살스러운 재단과 노랫가락으로 이어지는 이 가면극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된 봉산탈춤이다. 총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봉산탈춤에는 무려 26개에 달하는 다양한 탈들이 등장한다.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어떤 칼을 만들었을지 상상하여 그려보자. 하얀 탈과 까만 탈이 있는가 하면 붉은색의 탈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
얼굴색이 하얀 탈은 주로 양반, 까만 탈은 백성을 상징하며 원래 승려였으나 파괴하고 술에 취해 떠도는 취발이는 세속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한량이다. 등장인물 중에서 양반탈의 생김은 흥미롭다. 입술이 찢어져 위로 올라가 있는 멍청이거나 아예 코와 입이 비뚤어져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준다. 이는 어리숙한 양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허위를 조롱하는 주제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인데, 양반과는 대조적으로 백성의 얼굴을 검게 표현한 것도 백성의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탈 많은 세상을 비판하기 위해 공연시에 탈을 썼고, 이때 탈은 사람의 신분과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 16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썼다. 117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물의 도시에선 해마다 2월이 되면 성대한 가면 축제인 카니발이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가면을 쓰고 이 축제에 참여한다. 깃털과 금박, 보석 등으로 만들어진 가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가면과 함께 입는 의상 또한 우리의 탈과 마찬가지로 직업과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16세기 베네치아 역시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서민들은 가면을 쓰고 귀족 놀이를 하면서 삶의 고단함을 달랬고, 이것이 훗날 귀족들에게까지 퍼지며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 축제 기간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가면은 신분을 감추는 도구로 널리 이용됐다. 계층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기회, 탈춤과 가면 놀이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탈춤은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 탈춤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의 진수 그대로를 보여주려는 신명나는 탈춤 공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면과 의상 선발 대회를 개최해서 가장 아름답고 창조적인 사람에게 그해 최고의 영예를 안겨준다.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인종과 민족 구분을 없애는 도구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탈과 베니치아의 가면에는 오늘날 모두가 공감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그 한국 배우가 미학이라는 주제로 우리 춤에서 느껴진 어떤 그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설명을 통해서 접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작품 보여드리고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기회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즐거우셨을까요? 네.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저희 보도록 할 텐데 그때 좀 편한 복장, 저희 좀 움직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신발도 편하고 바지도 좀 편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명절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